라이브러리 파크는 아시아 문화 관련 도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전시, 도심 속 만남과 휴식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에는 아시아 관련 전문 도서 6만 6천억 원이 배가 되어 있고, 북라운지에서는 영상물, 잡지, 신문 등의 전기 간행물과 함께 휴게 공간이 제공되며, 대나무 정원에서는 가벼운 만남과 휴식이 가능합니다. 현재 라이브러리 파크는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누구나 오셔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비치된 책들은 대여는 불가능하며 공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생수를 제외한 음료와 음식물 반입은 금지됩니다.